잘 나는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아침에 족발을 먹고 딱 다시 잠깐 누웠더니 잠은 수없이 간에 늦을 뻔 알았습니다. 경상도에서 올라온 우리 데보라가 시민청 지하에 공부방을 9시부터 해야겠는데 10시에 가까스로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조그만한 회사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긴장도 했을 텐데 내가 새벽에 사람이 들어야 했더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다가 지금 다시 시민청 지하 1층에 9시서 벌써 12시까지 3시간 예약을 해놓은 그곳에 와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문자가 왔었습니다. 정확히 9시에 도착했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